작가스테이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여 다채가 주관하는 2021 문학주간사업의 일환으로 문학인과 독자가 소통하고 공유하는 문학축제의 장을 담아내는 사업입니다. 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독자에게 전하는 예술 선물, 다채의 진행을 맡은 최백규, 정다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백규 시인님, 간단하게 근황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곧 첫 시집이 나오거든요, 이제. 네. 내년 1월에.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거의 집에 있고. 평상시에도. 그렇죠. 네. 이제, 네, 그렇죠. 평상시에도 네. 항상 집에 있지만 요즘은 더 집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나. 일이 요즘 많이 생겼어요. 이래저래. 막 뭐, 여기저기 많이 불려가지고, 거기 다니느라고 집에 있고 싶지만, 오히려 좀 더 못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정다연 시인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또 좋은 소식 있잖아요. 아 잠시만요. 네네.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어디 가세요? 정다연 시인님. 아 네. 그 아직 신생아이 태어난 지 일주일이 안 된 그런 시집이에요. 따끈따끈하다. 네.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두 번째 네. 시집이 발간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제목이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목은 서로에게 기대서 끝까지라는 서로에게 제목으로. 기대서 끝까지? 네. 아. 창비에서 나온 창비에서 시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다채의 프로그램은 20대를 지나는 두 시인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고민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1대1로 선물 키트를 보내드리는 선물 키트를? 네. 이런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안을 그렇죠. 내면서 10개 넘게 네,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누던 중에 아 우리가 좀 독자분들에게 물성으로 좀 뭔가 네. 조공을 역조공을 하자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손에 닿는 무언가가 아무래도 촉감이나 그렇죠. 이게 집에만 아무래도 차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또 저희가 독자분들한테 받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돌려드리는 시간 이런 걸 좀 가져보면 어떨까. 네. 네,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잘 못 만나잖아요. 요즘에 네. 행사가 많이 취소돼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네. 도착한 네. 많은 사연 중에서 네. 우선에서 이제 몇 가지 사연을 뽑아갔는데요. 네. 그리고 각 사연에 맞게 맞춤 키트를 구성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골랐잖아요. 네. 네, 네. 자료화면을 이제 오케이. 잠시 보시죠. 보시죠.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선물 고른 것들이 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네. 짠! 꽃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네. 자, 이제 선물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어떤 걸 골라왔는지. 네, 일단은 보여주세요. 몰스킨이라는 브랜드가 오늘 처음 하셨잖아요. 저는 네. 이제 잘 압니다. 몰스킨 뭐야? 네. 또 몰스킨 펜과 이 세트 이렇게 둘 다 사서 네. 이제 집에 쓰시라고 이렇게 또 했고 네. 이거는 또 다현 시인님이 네. 또 작가들한테 저 뭐 좋은 네. 펜이라고 해밍웨이가 썼다. 해밍웨이가 이걸 네. 썼다고요? 브랜드 작가 유명한 그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진짜요? 많이 사용하고 창작을 했던 연필입니다. 안대도 있네요. 아, 이건 제가 골랐습니다. 안대는 이제 숙면을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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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한번 받고 네. 이게 또
글을 썼으면은 네. 이 형광펜이 중요합니다. 뭐 하는데 필요하죠?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 밑줄 긋고 또 이쁘게 쓰면은 또 창작할 또 글을 쓸 마음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코요 약간 그 파슬리 같은 거죠. 너무 안 해본 티 나시네. 음식에 파슬리 올리듯이 예, 약간 그런 용으로 하나 또 샀고 네. 이 오칠 수저 세트가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골랐거든요. 의미가 있어요? 네,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아, 이건 또 어떻게 무슨 의미가 오칠 수저 세트가 있어요? 아까 사연이랑 네.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 눈물을 흘리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오칠 수저 세트. 네. 아, 이거 빨간 머리엔 컬러링 북이 네.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제가 넷플릭스 네. 빨간 머리에는 정말 좋아하고 있죠. 처음부터 시즌 1부터 마지막까지 그쵸? 다 봤는데 네. 정말 빨간 머리 애는 보면은 인생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정말 꼭 사야 되는 거다. 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빨간 머리 애 컬러링 보고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보고 네. 여기 또 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네. 1584 스케치. 네. 네. 스케치 노트. 네. 이건 이제 속이 이제 완전히 하얀 그 노트죠? 네, 하얗고 한 장씩 뜯어서 사용하는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네.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따로 쓰임 용도가 있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도록 네. 하고 이거는 이제 또 제가 골랐는데 네. 디퓨저예요, 디퓨저. 디퓨저. 아, 또 마음의 안정. 네.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이 향을 해서 사실 저는 디퓨저를 안 씁니다. Nope. 왜 그러시죠? 사실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써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좀 못 샀던 것들. 못 샀던 것들. 약간 대리만족. 못 누렸던 것들. 그렇죠. 나는 돈이 아까워서 못 샀지만 다른 분들은 누려야 돼요. 나는 못 누리더라도 나는 그냥 집에서 이 씻는 냄새나 맡더라도 팬분들은 디퓨저형 맡아야 된다. 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 샀고 네. 이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컵. 네, 이것도 350ml짜리 제가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구매했고 다 같이 이제 둘이 상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골라봤는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10가지 골라봤습니다. 사연을 하나씩 네. 좀 읽어보고 네.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사연을 먼저 다현 시인님께서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네. 제가 선택한 사연이기도 한데요. 좀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과거에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잘 살다가도 문득 몇몇의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힘들고 슬프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기억들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덮자. 이미 지나간 일이 무시하다 생각해도 제가 약해졌을 때 과거의 일들이 떠오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 것처럼 제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들을 용서한다, 용서하는 게 아닌 제 마음이 편하고자 억지로 용서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듭니다. 과거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방법들을 알고 싶어요. 정말 시간이 약일까요? 네. 아, 이제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고 네. 아, 이제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첫 번째 사연 들어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비슷한 경험이? 근데 이제 네. 저도 29년 살았고 그렇죠. 인간관계를 어쨌든 작든 많든 그렇죠. 했을 거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다 한 번씩은 있는 경험인 것 같고 네. 뭐 누구의 잘잘못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 간에는 이제 결이 맞지 않으면 어그러질 수도 있고 네.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되게 공감이 갔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누구나 다 비슷하게 한 번씩은 겪어보았지 않을까 싶어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할 정도로 아, 이 뭐 인간관계라는 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그 사람도 나한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뭐 나한테 그렇게 다가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뭐 이렇든 저렇든 그리고 뭐 나만 운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게 나만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그거 자주 보거든요 집에서 땡땡 블랙박스라고 아 그거를 자주 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 사고 난 블랙박스 영상들을 모아서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운전자가 잘못한 거는 별로 없어. 그 잘 가고 있는데 차가 반대로 와. 나한테 와 차가. 나는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다 사고 난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막 트라우마를 겪고 운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저는 운전 안 하거든요. 아니 본인이 트라우마를 겪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라우마를 겪을까봐. 제가 겪을까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트라우마를 겪을까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트라우마 겪을 수도 있지만은 계속 운전했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런 선물들을 받고 한 번 더 이제 살아갈 그런 힘을 얻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운전을 하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에 대한 선물이 어떤 걸 골랐는지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네. 첫 번째 선물 네, 첫 번째 선물은 빨간 머리에 네, 저는 이거를 보고 네. 되게 막 킹 없이 고민을 하지 않고 골랐어요. 보면은 네. 여기 이런 구절이 써있거든요. 마닐라 아주머니, 내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내일은 아직 아무 실수도 저지르지 않은 새로운 날이잖아요. 내 보증 아마인, 넌 내일도 실수를 수두룩히 저지를 거야. 이런 말이 적혀있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날들을 기대하는 앵과 그치만 너는 실수를 하게 될 거지만 다시 그 실수를 딛고 또 다음날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담긴 것 같고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그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포상을 뜯을 수는 없겠죠? 손 씻고 왔잖아. 더럽지 말아 그래. 그렇지 손 씻고 왔으니까 방금 씻고 왔으니까 네. 지금 포장 뜯었어요 이거 다. 네, 네. 이거를 깨끗합니다. 네. 제가 왜 이거를 벗겨서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면 그냥 컬러링 북이 아니라 여기 네. 보면 대사가 장면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생각을 해보면서 색을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를 선택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다채로운 색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시가 되게 무채색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사실 되게 단색의 그런 톤 그리고 자동차 색깔도 되게 한국에서 무채색을 많이 타고 다니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색 또 평상시에는 많이 보지 못했던 색을 접해보고 그거를 내가 직접 써보고 만져보고 또 색연필 같은 촉감? 좀 이질적인 감각들? 만져보면은 되게 기분 전환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나 연필이나 이런 걸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림이 배우지 않는 분이면 되게 막막하고 그 백지 자체가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그날의 한 줄의 어떤 이야기? 뭔가 나의 하루의 시작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장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면 책과 이제 컬러링이 네. 함께 할 수 있는 네. 훌륭한 네. 구성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훌륭합니다. 어떤 거? 저는 되게 기본적으로 생활을 중요시하는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밥 먹고 잠자고 일상을 잘 살아가야지 기본적으로 내 정서적인 컨디션이나 몸의 컨디션들을 케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사실 되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그렇죠.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되게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는 되게 포옹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클 것이고 되게 무기력한 감정들도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랬을 때 가장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저!
세트인데 사실 우리가 수저 같은 거 잘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또 밥 먹을 때 쓰는 게 또 그렇죠. 수저이기도 하거든요. 좀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을 내 돈으로 좀 사고 좀 제대로 된 걸로 갖고 쓸 때 내가 좀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현아 내가 나무숟가락을 너무 갖고 싶어. 그러는데 자기가 안 사고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길을 가다가 망원에 이제 갔는데 나무숟가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다 줬어요. 나무숟가락 너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사갔다 그 너무 좋아하면서 그걸 달도록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좀 챙겨주는 타인이 있으면 또 좋겠지만 또 우리는 또 혼자 또 생활을 하기도 하니까 내 돈으로 사기는 아까워. 아깝지만 나무 챙겨주면 좋은 저기로 처음 봤어요 사실. 이런 식사하고 싶지 않으신데 여기다 밥을 딱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렇죠. 탁 퍼서 커요 이게 숟가락이고 제가 태어나서 본 숟가락 중에 제일 크거든요. 많이 드시라고 쭈빼기 진짜 두 공기 세 공기 드시라고 밥을 많이 퍼먹다 보면은 그게 슬픔이 미쳐지고 힘을 내야 또 싸울 힘이 생긴다. 누군가 미워할 힘도 생긴다. 미워할 힘, 용서할 힘 뭐 여러 가지 힘이 다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수저 세트 오칠 수저 세트 구매를 했습니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좀 같은 맥락이에요. 밥을 먹었으면은 이제 마셔야죠. 먹고 마시고. 제가 요즘에 또 드는 생각인데 많이 생각을 해요. 일상을 하면서 안 열리는데 찢어질까 봐 겁나는데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은 가을이고 좀 산뜻한 이거 역시 내 돈으로 사기에는 잎사귀에 요즘에 또 근데 이쁘다 마블링이 좀 되어 있는 대리석 같은 느낌의 어떤 차인데 차가 아니라 컵이죠. 제 분심이 나왔어요. 차 금박이 되어 있는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주방 정리를 시집 맞이 기념 이제 시집을 나왔으니까 대청소 하셨다고 정말 대대적인 대청소를 하고 주방을 싹 비우고 차들을 다 이제 모아서 다 갖춰놓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마시시나요? 네 혼자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티타임? 네 티타임이죠. 멍을 때리면서 아 따뜻하다 아 맛있구나 향기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럴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좀 차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화가 날 때 네 마음을 가라앉히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스스로를 이렇게 이게 따뜻한 거를 먹으면 먹는 속도가 좀 천천히 먹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급하게 뭔가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 감정들을 좀 지켜보면서 소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대. 이건 저의 필수품이에요. 저는 실제로 안대와 귀마개를 다 하고 사요. 너무 예민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혼자 사고 제 숨소리가 거슬려서 잘 못 자는 기적이다. 내 숨소리가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너무 생각들이 많아지고 좀 잠이 안 올 때 좀 내가 좀 더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을 때 나한테 이렇게 딱 쓰면은 정말 꼼꼼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주무시라고 제가 먹고 마시고 이제 편하게 자고 숙면까지 이제 데일리 완벽하게 이제 하루를 그냥 이렇게 다 해버렸네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담긴 이제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스케치. 스케치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림을 그리시는 게 취미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한 장씩 찢으면서 이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를 준비를 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저도 요즘에 상담을 받거든요. 심리 상담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되게 반복되는 어떤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꿈도 자주 꾸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거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보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한테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써봤어요. 그때 한번 써보고 소리내서 읽어봤는데 효과가 있나요?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게 저는 감정도 네. 그 마중물처럼 이렇게 넣어줘야 이렇게 끌어올라서 이렇게 토해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갑자기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이제 아, 지금부터 미워하는 걸 써야지라고 해서 잘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쓰고 소리내서 말하면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은 이제 이 감정을 그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듣고 그거 좀 이해하고 그다음에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종이를 찢었어요. 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앤. 쫙쫙. 네. 아, 쫙쫙.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제 버려버렸어요. 아. 그랬을 때의 쾌감. 그래서 이제 한장한장 뭔가 용서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이유, 힘들다면 힘든 이유, 괴롭다면 괴로운 이유도 이렇게 쓴 다음에 그거를 기록해두고 찍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마음을 좀 나아졌다. 네,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미움을 없앨 수 있는 하루 루틴 세트. 네. 아, 빨간 머리엔 아까 뭐 넷플릭스에서 보셨다 하셨는데 네. 그거 그 작품 자체도 추천하시나요? 아, 정말 강추합니다. 빨간 머리엔? 네. 저는 오히려 눈물 흘리면서 봅니다. 그런 그런 애니인가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오는 거. 사람으로 나오는 네. 거? 아. 또 넷플릭스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네. 여기 또 말씀해주신 게 뭐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이랬는데 뭐 용서하고 이해하고 싶다 했는데 아 저도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종종 보는 작품 중에 아 나의 아저씨라고 있어요. 네. 아이유 나오는 거. 네 아이유 나오는 거. 아이유 유성균 나오는 거. 그게 아주 명작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미워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이게 주된 내용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있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사실 원래 네. 이 선물 중에 제가 또 그 LP를 하나 이제 선물해드릴까 했어요. 근데 예산에 안 맞던 비쌌어요. 얘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예산 그거 하나 사면은 이거 다 없어.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LP는 그 싱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외국 영화, 음악 영화 그거의 LP를 좀 이렇게 구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집에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해외 배송밖에 없고 오늘 간 곳에서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못했는데 LP가 아니더라도 뭐 영화를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해보시면은 그 두 작품 제가 앞에 얘기한 뭐 나의 아저씨나 싱스트리트 뭐 이런 작품들이 오늘 얘기해 주신 이런 내용과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누군가를 반드시 이해하고 용서할 필요는 또 사실 없어요. 그냥 그렇게 뭐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채로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 많고 그렇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계속 미워하고 해도 또 그런 정리도 있다. 그렇게 정리되는 것도 있다. 꼭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연자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천하의 나쁜 쓰레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대신 욕을 해드리고 혹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어떤 이 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초법적인 일들을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쩔 거야? 어떤 법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네. 백그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네. 시간이 약이라는데 네. 정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시간이 약은 아니고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어떤 아픔들은 계속 있는데 어떤 아픔들은 또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좀 빨리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를 쓰고 이러는데 누가 옛날에 내가 잘 안 될 때 나를 되게 무시했어. 어, 막 그래서 내 앞에서 면접에서 나한테 욕을 했어. 어, 너 뭐 시 별로다. 너 망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가 5년 후에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서 정말로 그때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저한테 되게 훨씬도 바뀌어서 굽신굽신 잘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 그 분노까지도 어떤 내가 잘 사는 방향으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그 사람은 나를 죽이고자 그런 거를 했겠지만 오히려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연료로 쓸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베스트고 그게 어렵다면은 그냥 미워해도 괜찮다. 미워할 만큼 미워해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거다. 아니, 사연자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 이야기가 약은 약이다. 약이다. 약은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자리를 그 자리에 흉터가 어떻게 남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깔끔하게 딱 베이고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왜 고름이 찼어. 칼로 딱 재고 딱 짰어. 그러면은 딱 어느 순간에 어, 내가 정말 여기가 아팠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봉합이 되고 흉터도 깔끔하게 났고 없어 없고 근데 내가 그때 불로 지졌어. 고름을 지져버렸어.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어. 그랬더니 자리가 뭔가 정리가 안 됐어. 말끔하지가 않아. 덧났다. 덧났어.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보면은 기분이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 여분이 계속 남아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친구한테 하는 말이 어느 쪽에 에너지를 쓸 건지 정확하게 결정을 해라.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좀 절개를 할 건지 지질 건지 절단을 할 것인지 너무 무섭는데 이거를 좀 판단을 좀 명확하게 그 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지를 올바른 처치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딱 하는 게 가장 좀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게 죽이는 방식이면 죽이고 아니죠. 내 상처를 아니, 또,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그쵸. 나한테 상처를 그 내는 고름, 사람을 그 고름 덩어리를 죽일 것인지 내 고름을 옮길 것인지 잘 전이시킬 것인지 내 상처는 잘 약을 발라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고름을 치료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상처를 낸 사람을 치료하는 소리. 같이 이걸 치료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약을 바르지만 나한테 이 상처를 낸 몸은 가서 찔러도 무방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그냥 다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상담에서도 이제 계속 문제로 지적받는 게 화나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화가 난 걸 잘 인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면 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거 제대로 이걸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 사람이 뭐 얘기를 할 때 나도 같이 막 근데 그건 아니잖아 이건 너가 잘못한 거잖아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나도 관계가 좀 끝나고 나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없을 텐데 그 사람한테 못했던 말을 꿈에서 하고 있더라고. 꿈에서 막 또 이렇게 공격하는데 막 어버버 어버버 하다가 눈 뜨면은 좀 오히려 좀 과감하게 감정을 딱 그걸 준 성들한테 딱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하는 게 좋다. 그 트러블 상황에서 그냥 딱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이게 맞는 게 오히려 이런 거를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아. 그러니까 칼 나를 내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방한테 칼 손 잡는 부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자꾸 상처를 받는데 그럴 필요 없다 라는 말. 왜냐하면 내가 칼 잡는 부분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휘두르지만 않으면 아무도 상처 안 받거든. 나도 상처 안 받고 상대도 상처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칼 잡는 부분을 쥐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분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사연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작가 지망생입니다. 최백규 시인님의 시를 좋아하고 요즘 첫 번째 개인 시집을 기다리는 낙으로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이후로 더더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작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글 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대신에 애인과 친구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진 점은 아쉬워요. 가족과는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기도 했어요.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를 보냈고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닐 때는 연락만 하거나 드문드문 만나는 정도였기에 오히려 서로가 애틋하게 느껴졌지만 가족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오랜만이라 어색한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한 저에게는 가끔 과한 간섭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서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투는 일도 많은데 기분을 전환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갑갑한 날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어요. 오래된 벽지를 새 것으로 바꾸고 이불과 커튼도 지금의 제 취향에 맞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을 바꾸어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책장 한 칸을 비우고 도서관에서 보고 좋았던 시집을 전부 사서 채워넣기도 했어요.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시집들을 읽으면 큰 도움이 돼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선물 받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즐겨 듣는 인디밴드의 노래를 틀기도 해요. 집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찾다 보니 조금씩 일상도 변화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방법을 찾아보려 해요. 언젠가는 부모님과 집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 더 있다면 시인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두 번째 사연 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상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프라인 외부 활동이 거의 이제 없어졌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행사 같은 경우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고 뭐 밖에 나갈 일이라 할 게 뭐 이제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도 사실 거의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다들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집에 자주 계시나요? 자주 안 있어요. 아 그래요? 바깥에 자주 나가나요? 네, 저는 일을 지금 일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직장 때문에? 네. 아,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그렇죠. 아 직장을 그러면은 직장 말고는 뭐 밖에 나갈 일이 있나요? 따로? 직장 말고는 밖을 안 나가는 거. 집 직장 이렇게? 네, 집 직장 그렇다고 그럼 더 힘들지 않나요? 뭔가 스트레스 풀 곳이 필요한데 계속 저는 집에 있는 게 스트레스 가 필요해요. 집에 있는 게? 네. 집에서 그럼 보통 어떤 거 하세요? 강아지 냄새 맡고 강아지 냄새 맡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산책하고 강아지랑 뽀뽀하고 강아지랑 뽀뽀하고 네. 아 강아지 네. 아, 제가 또 따로 선물을 준비를 해봤는데 또 세트 네. 저도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네 한 번씩 만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디퓨저 디퓨저 플라워 디퓨저 플라워를 디퓨저.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레드 플룻 열대 과일의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 향으로 남녀여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무적 판매 1위네요 이 향. 그래서 이거를 골라왔고 냄새도 저희한테 하나하나 맡아봤거든요. 네. 이게 자료화면에서 나오겠죠 아까? 선별한 향인데 하루 이 보니까 또 힘들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가족이랑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또 글 저도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시니까 또 방에서 글 쓰는 시간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마음의 안정이 또 되고 네. 다시 안 써가지고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디퓨저 쓰면 마음의 안정이 되는 디퓨저 쓰세요?
쓰는데 네. 근데 저는 아니 또 반반인 것 같아요. 뭐가요? 전 좀 예민해요. 아... 아까 말했듯이 안대 없으면 못 자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향도 스트레스로 넘어가요. 아 냄새가 스트레스? 네 냄새가 아... 자극받는 게 아... 그래서 오히려 좀 향수도 안 쓰고 그때 어. 냄새를 아예 좀 제거하고 없애고 네 근데 어. 좀 컨디션이 좀 괜찮다 이런 자극이 와서 어.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부스터가 어. 이제 부스터.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거 이제 맡으시고 네. 어, 스트레스 받으면은 받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도요. 화장실도 좋고 배쓰실 때도 좋고 네. 이렇게 맡으시면서 이제 아, 향기로운 나야들 되시라고 이렇게 네. 다 준비했고 네. 이제 또 이분께서 글 쓰신다고 합니다. 글 쓰실 때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를 또 적어보면 좋거든요. 네, 일기. 그래야 내가 오늘 뭘 했는지를 알고 또 뭐 내일 뭐 하지? 했을 때 또 그런 거 계획도 세우기 좋고 그러면서 또 내가 오늘 뭐 하고 어제 뭐 하고 내일 뭐 했는지 적다 보면은 내가 어디로 나아갈지가 보이죠. 일기 형 혹시 쓰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고민 안 하기 때문에. 네. 저는 하루하루가 사실 행복하고 싶어요. 비법이 뭐예요? 이 비법을 알려주는 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 나는 이유와 용서 따위는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날 건드려? 너한테는 또 두 배, 세 배를 돌려주겠어. 이런 마음. 이게 저의 비법. 네. 그렇게 살면은 무병장수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 비법이고 네. 하지만 이분은 지금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분 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 힘든 면은 일기를 쓰면은 좋습니다. 전 옛날에 썼었어요. 옛날 힘들 때 썼습니다. 근데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편해지실 때까지는 이 몰스킨 아까 광고 주세요. 노트만 있으면 되느냐 안 되죠. 노트가 있으면은 바늘에는 실, 낚싯대에는 낚싯줄 노트엔 펜이 있어야 된다. 이 모스킨 펜 아, 이거는 이렇게 끼워 놓을 수가 있대요.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트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이게 모스킨 노트에 맞춰서 나온 건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아, 평소에 이제 생각날 때 단상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전 일기 쓰시거나 그래서 이 향 맡으면서 딱 쓰면은 하루가 정리되면서 이제 좋은 글 많이 쓰실 수 있을까 생각하고 블랙 윙 아 이것도 뒤에 뭐라고 막 적혀 있네요. 전설의 연필이라고 불린대요. 블랙 윙이 네, 그럼요. 어 그렇게 훌륭한 건가요? 네 작가들이 쓰고 아 작가들이 쓰고 있는 네 이런 좋은 연필을 갖고 이제 기운을 받아 네 헤밍웨이의 기운을 받아서 큰 작가 되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쓰실 때 뭐 볼펜으로 쓰실 수도 있고 연필로 쓰실 수도 있고 너무 훌륭한 구성 작게 이렇게 3종 세트로 구성해봤고 이걸 다 썼다 지금 다 썼는데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그냥 쓰는 걸로는 부족해. 사실 요즘은 또 이 포장의 시대잖아요. 어떻게 더 이제 그 잘 꾸미냐 잘 포장하냐 이런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더 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경광펜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쁘게 꾸미면서 이제 왜 비웃으셔? 아니 근데 조금 진부한 것 같아요. 왜 진부하죠? 뭐가 진부하지? 아니 맥락이 이렇게 슥 이게 펜 그러니까 펜인데 종류가 맞아.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당연히 펜은 여러 가지를 쓸수록 좋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쓰면서 각자 용도가 또 다 다르잖아요. 아, 네. 설명해주세요. 그렇죠. 이 형광펜 육색 네온칼로 네온칼로 예 또 파스텔 색이 좋거든. 저 또 파스텔 색을 또 좋아하고 파스텔 색을 쓰다 보면은 글이 잘 나와. 저의 의견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그냥 저 혼자 씻을 때도 물론 저는 이 형광펜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대충 내 시간 형광 이게 파스텔 색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내 머리 그림을 그리잖아요. 시를 쓰면서 머릿속에서 근데 내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다 파스텔 톤이야. 그래서 아, 파스텔 톤으로 쓰는 작가들이 다 잘 쓰거든. 그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6종
형광펜 이렇게 다 다섯 달 소개를 했고 이 사연도 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뭐 뭐 가족들과 뭐 이런저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런 거 같아요. 뭐 가족들이랑 있으면은 뭐 부모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자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사실 그 자식의 일이 아니거든요. 뭐 자식이 감정에 골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중간 위치에 놓여 그렇다고 발언권이 큰 것도 아니고 사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부모님들 그걸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힘들기만 한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아까는 나를 상처 입힌 일부러 상처 입힌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부모님도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대개는 나를 일부러 막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죠. 왜냐면 부모님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해를 한번 해봐요.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부모 대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나도 누군가한테는 저렇게 비칠 수 있겠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남한테 안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이해해봐. 근데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들다.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진다. 그러면은 집을 나와. 근데 나와서 나온 삶은 당연히 힘들겠죠. 돈도 벌어야 되고 막 생활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늠을 해봐야지. 내가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한테 받는 내 정신적 피해가 더 큰지 아니면 나가서 내가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하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큰지 그걸 따져봐서 최대한 덜 힘든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동의를 대체적으로 네. 하는 편인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분이 어쨌든 핵심은 부모님과 그래도 같이 지내고 행복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들이 있다면 더 알려달라고 그쵸. 하는 게 어쨌든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되게 잘하고 계시는 게 네. 커튼도 방이 변화도 이렇게 자기 주변을 이미 가꾸고 돌볼 줄 아는 분이시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시다고 좀 말해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지금 글 쓰는 이제 체비교 시인이 키트를 구성해서 보내드렸는데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좀 제가 되게 아쉬웠던 게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좀 보드게임이라든지 너무 또 글 쓰고 정적인 것만 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어울릴 수 있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좀 내가 하면 기쁜 것들을 많이 발굴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응원의 말에 좀 보태주고 네. 싶었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뭐 인디밴드 노래도 듣고 이래저래 이 여가 생활을 잘 즐기고 네,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등단 전이나 막 이런 거 계약하기 전에 이런 거 거의 안 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 무슨 뭐 벽지 바꾸고 이불 커튼 바꾸고 이런 저런 것들 이런 거를 하나도 안 하고 진짜 글만 썼는데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망가지기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좀 다양하게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여러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뭐 사람들이 많이 본다 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뭐 평소에 내가 안 보던 것들 뭐 축구랄지 뭐 운동 경기들 아니면 뭐 게임 이런 것도 저 안 하는데 일부러 그런 경기들도 어떻게 하는지 일부러 룰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경기들도 좀 보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하고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지? 나 글 한참 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빠지도록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늘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금방
좋은 날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마칠 네.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또 독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또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볼 경우가 많이 없는데 또 우리가 낭독회 하거나 이래도 독자분들이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뭐 내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많이. 근데 오늘 이렇게 독자분들 깊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저희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사연을 되게 깊게 들어가서 오래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되게 깊게 대화하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고 네. 선물도 되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루빨리 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다음에는 직접 독자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 또 깊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2021 문학주간 작가 스테이지 진행을 맡은 최백규 정사연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